네, 최은정의 정치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죠.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도전하는 증권맨, 교보증권 청담 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희용 연구원님께서 오늘까지 들고 계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들고 계신 종목입니다. LG전자가 20% 있으시고요. 차이나킹이 30%, 현금은 50% 정도가 있으십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3월 16일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10만 3,500원 정도가 되셨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 주신 상태고요. 차이나킹은 4월 7일 날 매수를 하셨네요. 2,992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용 연구원님께서는 LG전자 차이나킹을 들고 가시고 계신데요. 이두 종목이 앞으로 이제 흐름이 어떨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환율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도 IT주들이 뭐 LG전자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모두 커버한다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상승 추세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2분기까지 거의 계속 실적도 좋아지고 매출액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도 계속 우상향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를 그때 12만 원으로 제가 잡았었나요? 그럼 너무 낮게 잡은 것 같고요. 한 14만 원 정도로 다시 재조정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 LG전자를 목표가를 다시 높이셨습니다. 14만 원 정도 괜찮겠다 말씀 주셨네요. 현재 LG전자는 12만 2,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수익률은 18% 가까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도 짚어볼게요. 차이나킹은 어떤가요? 네, 차이나킹 최근 들어서 반등 움직임이 꾸준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상승폭이 만족스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역시 실적 발표가 얼마나 좋게 나오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공모가보다는 이제 좀 올라온 상태로 되기를 좀 바랬는데 아직도 지금 3,000원을 좀 겨우 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소폭 수익권인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실적 발표가 될 때까지 꾸준히 들고 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차이나킹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얼마나 잘 나오냐가 관건이겠다. 매수하신 가격이 2,992원인데 현재가가 3,055원 정도 나옵니다. 한3%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계신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용 연구원님, 네. 앞으로 또 추가로 매수하실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좀 조정을 기대를 하고 현금을 예. 좀 만들어 놨는데 그 사이에 또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두 가지 종목 정도를 좀 나눠서 매수를 해보자고 하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는 이미지스라는 종목을 30% 정도 편입을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투어를 역시 남은 현금 전부 다 동원을 해서 20% 정도 매수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추가적으로 이미지스와 하나투어를 각각 30%와 20% 매수를 하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는 예, 거겠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예, 이미지스부터 왜 포트에 편입을 하실 예정이신지 좀 들어볼게요. 예, 이미지스 굉장히 드라마틱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상장한 지한두달 정도 됐습니다. 지금 공모가 6,000원으로 시작을 해서 무려 상한가 6번 이상을 올라가는 그런 기업을 통해서 거의 3만 원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많이 받고 내려온 상태인데요. 지금 만 원이 지금 다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좀 살펴봤는데 지금 햅틱 쪽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공급하는 회사고요. 지금 성장성 자체가 여전히 유효하고 저가 매수세로 지금 소폭 좀 매수를 해보고자 지금 다시 들어왔고요. 지금 수급도 이제 좀 안정된 상황입니다. 원래 신규 상장주가 등락이 굉장히 심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랑은 상관없이 등락폭이 굉장히 심해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종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를 다 거쳐서 주가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부담 없이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투어는 대표적인 여행주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일봉을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서 3일 연속 급락을 하고 지금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그림인데요. 지금 유럽에서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때문에 전부 다 올스톱이 됐다가 지금 오늘 들어서 다시 재개가 됐다는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2분기가 대표적인 여행 비수기이긴 하지, 1분기가 비수기고 2분기가 성수기죠. 지금 보시면 신고가를 지난주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재를 다시 딛고 양봉을 만들고 일어서는 그림인데 지금 저환율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가 지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3분기 지나면
지금 대체 휴일제라고 해서 휴일하고 지금 주말이 겹치면 그 다음 날을 또 쉬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행주에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아이슬란드 화산재 폭발 이런 사태가 주가 조정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원화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0원 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109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원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여행 수요가 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하나투어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20%를 매수하신다고 하셨고요. 이미지스는 종가 기준으로 30%를 매수하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채용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증시전략센터의 배우는 증시 시간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을 이어갑니다. 네,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기는 투자를 할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 증시 코너죠.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시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메모할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최희영 연구원님께서 들고 나오신 강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물론 주제가 있겠지만, 혹시 최하나님께서는 지금 거래되는 그 거래소와 코스닥 종목이 모두 몇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을 모두 합해서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매일매일 그 종목 수가 바뀌고, 오늘도 또 새로 태어나는 종목도 있고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있어서 약간 다르긴 한데, 거래소가 지금 1,000개 정도 되고 코스닥이 800개에서 1,800개 정도의 거래 종목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종목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하고 어떤 종목을 사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런 종목은 사지 말자라는 주제로 좀 간단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수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닥 거래소 합쳐서 한 1,800개 정도가 회사가 이제 상장이 돼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피해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첫 번째로는 수많은 종목 중에서 뭐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인데,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기업이라는 게 항상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기만의 고유한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켜서 영업이익을 통해서 순이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게 기업의 존속가치의 목적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대형주, 우량주들도 가끔씩 적자를 낼 때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대표적인 우량주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금융위기 때는 소폭의 적자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적자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역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결국은 유상증자나 감자 또는 가장 안 좋은 그런 상장 폐지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굉장히 누구나 알수 있는 실적이 나빠지는 종목을 왜 사지 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이유는, 일단은 실적이 나쁜 종목들은 당연히 주가가 쌉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역시 주가가 많이 내리면 싸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매수를 계속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코스닥에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퇴출이 되는데,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를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고자 지금 갖고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인가요? 지금 매일상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지금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잘안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 여기 보시면 대부분 HTS에서 그 기업의 대표적인 그런 종목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실 부분이 많기는 한데, 그 영업이익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05년, 6년, 7년, 8년, 9년, 지금 거의 5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해도 계속해서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데서는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굉장히 조심하시고 매수할 때는 좀 신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기업은 피해라라는 말씀 주셨는데,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이제 누군가가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래, 그래서 지금 주가가 싸기 때문에 지금 한번 사보자라고 말했을 경우를 조심하라는 말씀이시겠죠? 예, 맞습니다. 피해야 할 종목 또 다른 게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좀 피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동산 같은 경우만 해도 똑같은 공시지가가 10억이라고 해도 그 강남 아파트와 시골에 있는 1만 평의 땅은 가치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옥가만 예를 들면 1,000만 원만 낮춰서 매도를 해도 금방 거래가 되지만, 시골에 있는 땅은 쉽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똑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그만한 리스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풍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차가 제가 좀 띄워놨는데요.
이 보시면 매수 매도가 자체가 지금 거의 없는 게 지금 보이시죠? 거의 한호가에 한두 주밖에 없고 오늘 거래량도 지금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이 아닌데 지금 1억도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하루에 5억 정도는 거래가 되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1억 정도는 거래가 돼야 그 매수 매도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종목이 팔고 싶을 때팔수 있고 또한 사고 싶을 때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강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수익이 나 있건 손실이 나 있건 이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사자에 있는 매수 효과가 없으면. 그래서 거래량 없는 종목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주식시장. 오늘은 피해야 할 종목에 대한 얘기를 주셨는데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특히나 또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팔아야 할 시점인데 사주는 사람이 없다면 팔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3부에서도 무료 문자 메시지로 015-8500-1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